너무 억울하잖아요, 항상. 오빠, 오빠라서. 그런 게 너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제가 빌려온 만화책이에요. 저는 다 읽고 갖다 줬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드러 맞았거든요. 왜 갖다 줬냐고? 자기가 안 받는데 갖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빠도 있어요. 진짜로. 그거 봐, 자기네잖아요. 네. 우리 형인데. 네. 근데 그래도 저는 형이라고 항상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건데 이게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그럼. 지금 부모님이 너무나 우리한테 커다란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20살이 되고 21살, 22살 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저의 부모님이 굉장히 작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이제 오빠와 오가는 대화 속에 굉장히 이제 끈끈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사이가 좋아지면 더 그런 거를 빨리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손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살짝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양보를 하다 보면 오빠가 더 잘해줘요. 그래. 두 사람 다 타이밍을 놓친 거거든요. 맞아. 아까 둘 다 똑같이 얘기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식구들처럼 이렇게 친한 가족들이라면은 오빠랑 뭘 하고 싶어요? 카톡으로 일상이. 어, 오빠랑 수다도. 오빠 나 오늘 그쵸? 이랬어. 카톡만 뵙겠어. 우리 오빠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좋죠, 좋죠. 오빠도 질문할게요. 오빠도 똑같은 질문할게요. 나도 내 동생이랑 해보고 싶어 어떤 거. 밖에서 친구들이 친구 동생이랑 친구랑 인사할 때 그때 저희는 원래 밖에서 말 인사 안 하니까 인사를 안 해요. 바깥에서 만났을 때. 그러면은 동생이 오빠랑 톡 한번 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그런 마음 있어요? 아 네. 일단 핸드폰 바꿨어요? 번호 교환부터 좀 하시죠. 그래. 번호부터 좀 이름 도자. 그래. 자 말로 한번 이렇게 문자 보내봐요. 오빠 그동안 뭐해?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야, 동생아. 아~ 어, 거장하네. 자, 오빠한테 이렇게 문자 왔어? 동생아. 자, 그게 아, 무슨 말이야? 나도 바로 옆에 있잖아. 니네들 뭐 하는 짓이야? 평소에, 평소에. 일상 대화. 어, 일상 자, 대화. 왔어, 뭐해? 왔어, 뭐해? 농구하고 있어. 농구하고 있어. 농구하는데 누가 문자를 아, 하고 있어? 이 얘기 딱 너무 딱 끊으면 안 돼요. 네. 뭔가 농구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지 뭐. 계속 주고받고.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어 좋다. 자, 좋다. 너는 뭐하니 왔어. 꼬리에 꼬리 묻는다. 나는 그냥 방에 앉아있지. 그래. 그래 그럼 계속 앉아있어. 여기서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다음 질문을 이어가 대화가 그렇지. 되는 거거든. 밥은 먹었어? 그럼 대화가 되죠. 오빠는? 아직 안 먹었어. 너 먹었냐? 그렇지. 아 어, 나도 먹었어. 밥 꼭 챙겨 먹어. 너! 밥 꼭 챙겨 먹어. 너! 거기다가 잘하네. 하나 더 붙여야지. 하나 더 붙여야지.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자기가 먹어본 중에서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좀 음식 만나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했죠. 야 근데 나 지금 호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와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시킨 거예요. 아, 그래도 이렇게 네. 한단 자체가 너무 그럼. 좋고 다른 애들 다른 저희 뭐 사촌인 남매나 그런 봐도 둘이 너무 카톡도 하고 문자도 전화도 하고 너무 그게 부러웠거든요. 정말로 부러웠거든요. 근데 아이가 말이라도 저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가 그럼요.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너무 바라는 거 있어요 그럼요? 혹시 남매한테 그럼, 바라는 거? 보고 싶은 모습? 네. 만약에 둘만 있으면 각자 밥을 먹거든요. 집에서? 네,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네. 둘이 같이 밥 먹는 모습이 좀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소원 들어드릴게. 아이고, 아이고 밥은 내가 해드릴게. 밥상 좀 주세요. 밥상. 오, 있어? 밥상 한번 먹어. 네. 오빠 동생 에스코트해서 나올 수 있어요? 밥상에! 네. 야! 맞아. 오빠가 세대야? 저 대답 아 여기 앉아. 오빠 여기 앉고 신발. 자. 자. 언니 이런 모습 처음이신 거 오랜만이 처음이지 거의. 처음이죠. 자, 자 오빠가 오빠가 한번 떠줘요 동생을 구글. 저기 오빠가. 식당 아주머니 저 이쪽으로. 예. 저 식당 아니에요. 염자 씨 먹고 싶어도 예. 참아요. 예, 알았어요. 인사는 해 눈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먹어. 오 눈빛 처음 맞췄어. 대화하면서 먹어. 오 눈빛 처음 맞췄어. 맞췄어 엄마 밥. 너 좋았어? 오빠 국 떠줄게 그럼 떠줘. 응. 오빠 떠주고. 여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주고. 우리는 인형이야. 얘기 좀 하면서 밥 좀 먹어봐. 뭐 좋아하냐? 건더기. 그래 건더기 해야 돼. 아유, 고기 많이 좋았다. 너무 건더기만 준다. 너무 건더기만 줘. 이거 뭐 된장찜인데 찜. 아 오빠가 됐잖아. 어떻게 해야 돼? 에이! 국물 건더기. 아 국물. 국물. 안 되네. 호칭이 없어. 국물 건더기. 건더기. 그러니까 국물 위주로 달라는 거지 국물만 주는 게 아니라고. 아이고. 너는 건더기만 주고 너는 국물만 주니? 좀 성향이 안 맞는구나. 건더기만 건더기 퍼주고 국물만 퍼주고. 너 건더기 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지? 자, 물어봐, 물어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렇지. 그게 좋은 마음이지. 그렇지. 네. 이거 엄마하고 가족들이 바라는 모습이 빨리 맛있게 먹어요. 이제 막 얘기.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빠져주자. 네, 네. 네. 둘이 대화하고. 반 공기는 다 먹어. 반 공기는 진짜. 반 공기 다 먹어. 밥 안 먹었지? 엄마 소원이 이루어지는. 엄마 뭐 이쪽 봐. 어, 물어본다. 그냥 있었어. 그냥 있었어. 좀 부드럽게 얘기 좀 해. 엄마 뛰지마, 뛰지마. 가자. 저 오빠 말 좀 걸어. 아까 언니가 알려줬잖아. 말해봐. 오, 반찬! 와! 알려줬잖아. 말해봐. 오, 반찬! 와! 반찬! 와! 그리고 이왕 줄 거면은 이쁜 걸로 줘야지. 이 꼬다리 말고 가운데 있는 거로.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로. 요런 거, 요런 거로. 그리고 이런 거는 두 개 치워야 돼. 이런 거는 별로 맛없어. 자. 미치겠다. 그렇지! 오. 아이고, 오. 어, 그런 말이 좋아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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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물밀 교환. 야, 이렇게 밥 먹. 자, 둘이. 오빠가 뭐? 말이라도. 시험 잘 봤어? 아직 안 봤는데. 약간 병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잘 봐, 말이. 아직 안 봤는데 다음 주에 봐. 아, 시험 잘 봐라. 어, 고마워. 와, 그럼 고마움으로 받았어. 와! 많이 발전됐어. 동생도 되게 뿌듯해요, 지금 막내 동생도.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 신기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일상이니까 상관없는데 어머니 볼 때는 지금 기적 일어난 거죠? 완전 기적이죠. 완전 네. 기적이고 둘이 말하면서 이렇게 눈빛 아까 눈빛 봤을 때도 제가 되게 설렜어요. 둘이 눈빛 교환할 때 설레고 얘기 4년 만에 처음 해본 거잖아요.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색하지.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상하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가족이라 그런 거예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다 있는데 동생 자랑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장점 있잖아. 동생 장점.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좀 털털하고 사교성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성격이. 오빠 것도 하나. 오빠 자랑. 응. 우리 오빠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고. 아니 뭐 동생이랑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막내 동생이랑. 막내 동생이야. 네. 우리 남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예. 자리에 상가가 됐어. 네. 마지막으로 남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했던 오빠라는 호칭이나 서로 다정한 그 말 한마디를 제발 이제 집에 가서도 그대로 조금이나마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로 진짜 정말 둘이서 아우 나 소름 돋네. 둘이서 그냥 정말 잘 지내고 진짜 많은 건 안 바치게 먹기 동무하고 그런 것도 안 바라고 오빠 왔어? 오빠 밥 먹었어?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좀 진행했으면 정말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자 우리 수민 씨와 양재진 씨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마 자식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만큼 속상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인데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적 대인 관계를 배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노력이 필요해요. 네. 나이 먹고 이제서야 둘은 그걸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잘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엄마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좀 아프신데 계속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건강 생각할 나이라고 운동 좀 하자고 그래도 계속 안 하셔가지고 저희도 변화를 할 테니까 엄마도 좀 같이 걱정되니까 엄마 자세하면 장남이네요. 엄마 건강을 예. 자 우리 둘째 딸 귀하고 이쁜 둘째 딸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약속 다짐도 하나. 말 잘 들을게. 오빠한테 꼭 호칭. 자, 오빠한테 호칭. 자, 해봐. 시작. 오빠. 보고. 오빠. 보고. 나도 진짜 짧다. 자, 과연 몇 표나 나왔을지 확인해 볼게요. 소리 없는 전쟁 보여주세요. 자, 현재 170표가 지금 1위입니다. 200표 중에 몇 표 나왔을까요?
아하, 100, 동률인가요? 수빈이가 120이었죠? 130.